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올해 유독 무더웠던 여름 저희가 에너지 넘치는 정말 에너지로 똘똘 뭉친 그래서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다져가는 10팀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봤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날입니다. 오늘 결산 특집을 저희가 마련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바람 그리고 방향,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오늘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잠시 후에는 또 아주 멋진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또 역시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톡톡 다이닝에 나오셨던 출연자분들을 다 같이 모으신 다음에 마지막 다이닝 만찬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에 나오는 찌로를 활용해서 음식마다 제주의 이야기를 조금씩 담아서 저만의 스타일로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만찬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최현입니다. 네, 저는 제주도에서 시를 쓰고 있는 김신숙 작가입니다. 저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민복기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결산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짜자잔! 함께입니다. 함께. 그 톡톡 다이닝에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함께 모여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세 분은 혹시 이런 이렇게 함께 뭔가 모여서 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아니 어떻게 여기 안 해볼 수가 없죠. 뭐 다 해봤죠. 어떤 혹시 커뮤니티 같은 거 어떤 거 해보셨어요? 대학 때 서클도 해보고 동아리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제주에 와서는 오름동호회 가입해서 거의 저는 한 200개 넘는 오름을 다녔죠. 예, 이것도 사실 대단한 커뮤니티죠. 거의 제주에서만 사실 볼 수 있는 동호회 아니에요? 오름동호회는? 네, 저도 뭐 다양한 동아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때는 뭐 문학 동아리, 그때는 이제 뭐 다른 학교 남학교였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의 여학교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갔던 것 같고 뭐 대학교 때도 뭐 동아리 활동들이나 뭐 많이 했던 것 같고 제주에 와서는 지금은 테니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생각해보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도 커뮤니티일 테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이렇게 같이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장도 커뮤니티인데 우리 작가님도 어떤 커뮤니티 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6살 때부터 시인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문화클럽에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문예부, 중고등학교 때 문예부, 대학 때 문예부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문학 동인 그리고 지금도 자주 작가회의에 몸담고 있는데 문학 관련 이런 커뮤니티를 계속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가인데 작가라서 그런지 책과 관련된 작은 도서관 그리고 작은 책방까지 운영하면서 책을 통해서 만날 사람들의 다양한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도 하고 참석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을 책과 함께 한다는 말을 학자님이 옆에서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예, 책과 함께 한다라고 예. 근데 우리 작가님 오늘 이렇게 책도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지만 이게 동아리가 대학교 때 문학 동아리 하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던 대학 노트들을 책으로 발간하는 프로젝트를 우리 소통협력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책으로 발간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교수님 제주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사라진 제주대학교 문학 동아리 신대대라고 있었거든요. 아주 예전에는 제주산업정보대, 한라대, 제주대학교가 연합문학동아리였대요. 세 개의 대학이 전부 다 연대를 해가지고 문학서클을 하고 있었는데 1970년부터 이렇게 지금은
지금은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자메시지가 있어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를 공간에 둬가지고 약속도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또 뭐 자기의 뭐 심정도 적고 이렇게 하는 노트들이 저희 동아리에 거의 200여 권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쌓아둔 걸 보니 뭐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소통역량센터가 딱 열리고 제일 첫 번째 제주생활탐구라는 그 분야에 지원을 했어요. 이 대화의 장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프로그램 의미를 알아주지 않지만 소통협력센터에서는 알아주시고 엄청난 경쟁률을 뽑아주셔서 이렇게 귀한 40년의 대화를 이렇게 선별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유, 이 자리에서 아주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셨어요. 아니,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직접 하는 활동들을 같이 저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저희도 사실은 뜻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사실 작은 동아리 활동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이렇게 엄청난 책처럼 되고 하나의 약간 사회 변화의 산물 같은 느낌? 우리가 여기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이야기가 있으면 이 안에 얼마나 다양한 그 시대의 변화가 있겠어요. 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 정도 입장에서 연구 대상으로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회학 40년간의 대화기로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에 각 시대의 특징이 아마 여기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학생들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80년대 같으면은 독재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울분을 또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IMF 때는 그런 상황에 또 슬픔이나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에 것인가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을 시대별로 또 정리해 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개인이 조금 더 이렇게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시대로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공동체로서의 그 의미가 더 주목을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대 간의 좀 이제 그 공동체를 인식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공동체 함께 만나는 거나 모이는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공동체로서 활동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본인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싶고 사실은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어떨 때는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예전에 함께했던 그 우리가 그 부모님 세대나 그 윗 세대가 살아왔던 그 공동체 방식을 이게 공동체야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생각보다 주민들이 막 요즘에 공동체 뭐 이런 정신이 좀 뭐 많이 없어진 거 아니냐, 뭐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뭐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은 다 모두가 함께 같이 공동체에서 있는데 과거처럼 이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뭐 시간으로 뭐 같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에서 좀 넘어간 것 같다. 근데 지금 센터를 하면서 많은 다양한 시민들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어떤 주제에 어떤 매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또 그런 것에 대해 욕구가 되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우리가 뭔가 지금 뭐 회복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약간 공동체를 좀 다르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사실 공동체 문화가 정말 예전부터 이게 뭐랄까 제주 고유의 공동체 문화가 있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좀 제주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동아시아의 대규모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발달한 게 수리 관리 때문에 논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큰 하천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강력한 권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발달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지역에 봉천수라든가 뭐 그러니까 물을 받아가지고 그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마을 주민들이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함께 그 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그 그러니까 끈끈한 관계 그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전통적인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개 조직이 있었습니다. 마을 내에 연자방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함께 그러니까 물 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좀 더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는 뭐 그 잔치를 벌이거나 제사를 지낼 때 집안에 큰 행사를 할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뭐 하다못해 그릇개도 있고 그릇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었기 때문에 잔치를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주민 그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제주 마을 같은 경우는 껄핏하면 그냥 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주 이제 문화 중에서 혹시 우리 작가님은 제주도 분이시니까 이런 거만큼은 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공동체 문화 제주에 좀 약간 고유한 것 중에서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제 고향 풍경이라는 거 자극을 받았던 곳들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지금 문화 운동, 문화 기획 같은 걸 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획했던 것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누나가 뭐 선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이유는 돈을 안 버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누나가 돈 버는 일을 하는 순간 경쟁이 치열해서 누나는 밀려가지 누나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샘을 내지 않고 돈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원사업 쓰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돈하고 상관없고 일자리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 뭐 그리고 초등학교 때 길에서 만났던 자극적인 공연들, 공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추억이 그런 추억들이 기억이 남아요. 그 제가 만났던 그래서 내가 만드는 시호서점이나 내가 자원봉사지만 긴 시간을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나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공간 하나하나들이 그 유수년들이라고 합니까? 스포츠로 치면은 우리나라 문화 제주도 뭐 우리나라 전반의 문화를 이끌어갈 유수년들을 만드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확신, 내가 받았던 기운들이 분명히 어른이 돼서 좋은 가치가 될 거라는 확신이 그런 공간들을 소중하게 다루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도 전통이지만 지금 현재 이런 소통문화협력센터 같은 이런 공간들, 마을 곳곳에 있는 그런 공간들 굉장히 사랑하고 응원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혹은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사랑하고 공동체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나랑 친한지 안 친한지 그러니까 되게 일걸수 일투족을 다 관심을 갖는 그런 문화가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이제 좀 잘 정착되고 좀 유지가 되면 이런 공간들이나 제주도에 있는 많은 공간들이 잘 운영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 문화는 좀 더 이렇게 끈끈한 그 공동체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좀 익숙하고 이게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이제 뭐 가족이고 아니면 내 지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함께의 문화가 조금 더 다르기도 하고 더 이렇게 잘 결속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게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주에 옛날에 뭐 알려져 있는 게 산무의 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무의 섬이라는 것은 사실 내용은 다 세 가지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은 같은 거예요. 산무 거지가 없고 도적이 없고 그래서 문도 없다는 건데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고아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지나 동냥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고, 그 얘기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서로 돌봐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적질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 도적이 없으니까 문도 없었던 거고. 해녀들의 경우에도 그 노인이 돼서 자기, 그러니까 물질하기 어려우면 할망바다를 따로 지정을 해줘서 그분들이 자기 생계 자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고. 아까 또 작가님이 말씀하신 개석, 그거는 이제 처음 시작한 해녀들에게는 베테랑 해녀들이 물질해서 잡은 것들을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줬던 그런 이제 문화가 제주의 여러 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옛날처럼 뭐 위계적인 질서나 이런 것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서로 인간을 존중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전통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산무의 이 공동체, 그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해봤었거든요. 진짜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혹은 약한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문화가 우리 제주도 공동체 문화에 스며들어 있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선생님 탐구생활 같은 거 있었습니까? 저는 탐구생활. 탐구생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방학 동안 탐구생활 이만큼 두껍게 상도 받고 막 탐구생활 상도 받고 그랬겠거든요. 깨알 자랑. 근데 제가 이렇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원해 줬다라고 해서 제가 가난에 대해서 탐구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저도 뭐 지원 사업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고 뭐 한다고 했을 때, 일단 가난이라는 사람을 찾기가, 누가 가난한가, 너는 왜 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지? 뭐 사회적 약자, 뭐 이런 어린이, 뭐 노인, 이런 소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손잡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시작하는 사람 같이 하는 일들만 해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되게 처음 경험한, 처음 접한 일들 많이 하게 됐어요. 실수투성이로. 그럴 때마다 이런 협력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이나 각종 지원사업들이 되게 힘이 돼가지고 신청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죠. 그 산무 아까 얘기했을 때 함께 우리 주제니까 그 사회적 신뢰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제주에 이주해서 제가 이제 살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시기가, 그러니까 기간이 된 게. 근데 제가 원래 집이 이제 고산이라고 제주 서쪽 끝에 한경면 고산에 집을 제가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리가 멀진 않다고 느꼈는데, 그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사무실에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봤는데 문을 안 잠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나갈 때마다 문을 다시 잠그고 이제 잠그고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퇴근할 때 창문을 내가 다 닫고 이제 시건 장치를 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계신 분이 문을 왜 잠그냐, 요 앞에 밥 먹고 올 건데 문을 왜 잠그냐, 아이고 누가 들어와서 가져가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경험이 있었고 이상하다 했는데, 육지에서 누가 지인이 오거나 집에 오면 왜 문을 안 잠그냐는 질문을 어느 순간에 1년쯤 지나니까 질문을 하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문을 왜 잠그지? 요 앞에 갔다 올 건데, 여기 누가 온다고? 가져가봤자 TV 갖고 가고 싶으면 그 정도 의지 있으면 가져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 아까 지금도 그 집 살고 계신 거예요? 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무실 때문에 이 직장이 좀 멀어지면서 주소를 물어보고 네 이사를 왔습니다. 가보려고 했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문화가 이제 공동자원이나 해녀의 문화나 이런 문화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사실 의지할 수 있으니 내가 어려워도 해주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막 훔쳐가겠어,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너무 서로를 다 경계하는 문화로 자꾸 바뀌는 사회에서 사실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화가 좀 약간 그게 좀 남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저희가 그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 공동체 문화가 되게 특성이 있고 좀 개성이 강하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 안에 되게 따뜻한 문화가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결산 특집을 마련해서 이제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를 했잖아요. 첫 번째 키워드 이제 함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짜잔, 소통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정말 이거 최근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소통이 키워드가 된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소통을 잘 못하고 있나 봐요. 서로서로 소통이 단절되고 소통의 부재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우리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센터에서 이런 했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뭐 일들 중에서 활동 중에서 야 이거는 진짜 좀 괜찮았다.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마음껏 자랑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톡톡 다이닝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지난 시즌에는 이제 톡톡 우리가 그 이제 찾아가는 톡톡 카페로 이제 하기도 했었고 톡톡 다이닝으로 바뀌었고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2017년도에 시작됐던 거예요. 물론 이제 방식과 이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바뀌었지만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주민 혹은 아니면 원주민 혹은 선주민이라고 하는 분들 혹은 뭐 체류민이라고 하는 관광객 혹은 뭐 한 달 살이 뭐 이런 사람들의 관점들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바라보도 그냥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그들 간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한 자리에 모을 순 없고 주제를 놓고 이제 캠페인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톡톡 제주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이 방식이 결국 저는 지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 문제를 뭐 해결해야지 라고 해서 해결될 거였으면 이미 다 진작 해결됐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제들은 결국은 사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은 소통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주목해보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뭐 고민거리, 얘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해도 되고 관심이 생기고 근데 그런 거에 되게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이 톡톡 다이닝 했던 이 톡톡 제주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좀 되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함께와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은 우리 DNA에 찍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그 지난 마지막 빙하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게 소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추위에 잘 견디게 진화를 한 거는 네안데르탈인이었어요. 체격도 크고 같은 종의 경우에는 체격이 커야 겨울에 버티기가 쉬워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보다도 더 큰데 호모 사피엔스는 살아남았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 이유가 수다 떠는 거였다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은 집단의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십 명 단위 이하에서 살았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많으면 5천 명도 모여서 그러니까 그 신전 같은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는 뭐 바퀴 같은 것도 없고 도르래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다 날랐는데 1톤짜리 바위를 쌓아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런 게 그런 정도 만들려면 한 5천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여서 뭘 했겠어요. 수다도 떨고 종교 활동 같은 것도 했을 텐데 사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별로 경제성 없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도 한 거잖아요. 수다 떨고 그다음에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거기 모여가지고 신전 같은 데서 종교 활동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할 과정에서 뭐 겨울을 날려면 추울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더라 그런 소통을 통해서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래서 오히려 추위에 취약했던 호모 사피엔스는 살아남았고
그 전에 추위에 잘 견디도록 진화했던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 때 이게 멸종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DNA에도 찍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 본능인 것 같아. 뭔가 말하고 싶고 이제 대화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게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DNA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제주에 사실 이 공동체 문화가 정말 이제 좋은 문화들이 참 많았는데 좀 많이 사라져간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공동체 문화가 좀 지속되려면 우리는 어떤 역할과 어떻게 좀 해야지 가능할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함께 해서 만들어지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가치를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모두 다 사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아담 스미스가 뭐 분업을 하면은 생산이 늘어난다. 그걸 뭐 핀 만드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8명이 각자 만들면 하루에 한 사람이 10개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11가지 작업으로 나눠서 8명이 함께 그걸 만들면 1600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뭐 무슨 뭐 증기기관을 가져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 원래 쓰는 도구를 가지고 하더라도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그걸 작업을 나누고 분업을 하면은 그 몇 배가 뭐 한 20배 가까이 생산성이 증대되는 거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이거를 그거를 누가 갖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80개에서 1600개가 나는데 1520개가 늘어났는데 그걸 그러면 누가 함께 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현대 자본주의 같은 데는 그거를 한 사람이 독점해서 나머지한테는 한 10개씩만 나눠주고 자기가 나머지는 이제 1520개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있는 협력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이 되려면 함께 이룬 것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개인의 힘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혼자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협력을 했기 때문에 8명이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도 배우는 적이 없어요. 그런 이제 협력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칭송하고 그것을 존중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짜잔. 가치.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중간중간 이 가치라는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도 그렇고 소통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는 가치를 꼽아봤는데 그 센터장님께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새로운 거를 발굴해서 그걸 또 커뮤니티 활동으로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 우리가 리빙랩이라고 하는 이 방식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는 되게 작은 문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라고 하더라도 뭐 쓰레기 정책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앞에 클린하우스가 없어. 근데 클린하우스가 있었는데 사라졌고 가려면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가다가 불편하고 갔는데 뭐 손을 다 묻으니까 뭐 씻을 수 있는 뭐 수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작은 나와 관계된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저런 걸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지역의 정책으로도 연결이 되고 우리나라의 뭐 자원순환 문제로도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없었다. 작은 문제지만 이렇게 뭔가 해결하는 것들이 펼쳐나가는 게 결국은 지금 보면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되게 파급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듯 약간 물들인다라는 표현이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뭔가 문제를 해결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통해서 또 다른 파급이 벌어지고 또 다른 파급이 벌어지면 사실 저희는 이 지원 사업 하나가 아니라 이 파급이 벌어지는 거에 단초를 제공하는 게 되니까 그런 거에 되게 약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좀 새로 시작하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일상생활에서 좀 관심을 두고
뭔가 문제의식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이제 뭐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큰 흐름의 되게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톡톡다이닝에 출연하신 그 커뮤니티 분들도 엄청 막 화려하고 막 대단한 걸 막 창조해가지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시던 일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사람들을 모으고 같이 해서 좀 에너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 이제 그런 활동들이 좀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원래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좀 같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이어나가 보는. 그래서 꼭 막 엄청난 막 대단한 스케일의 커뮤니티다 막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함께 하면서 좀 더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프로그램 하면서 좀 느꼈는데 교수님한테 좀 여쭙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치가 어떤 것일지 좀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공동체잖아요. 공통체가 아니고 공통과 공동이 뭐가 다를까? 저희가 이제 공동자원센터를 만들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통은 다섯이 있으면 다섯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이잖아요. 공동은 다섯이 다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고 다섯이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만드는 거예요. 모여서. 그러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공통인 거는 뭐 눈이 두 개다. 이런 게 공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없던 거. 그런 게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각자가 모자란 거, 각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 내가 시는 못 쓰지만 이렇게 시인께서 시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언어를 깨부수는 걸 보면서 우리 이게 아름답다 그리고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우리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이제 그게 그런 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각자는 모자라고 잘 못하지고 꼭 부족한 점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함께 서로 메꿔주고 그다음에 한계에 부닥쳤을 때 어려울 때 삶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를 때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좋은 관계를 맺어서 맺는 게 중요한 인간 삶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자나 뭐 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그분들의 고민은 어떻게 그냥 우리가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살 건가. 특이하게 그 동아시아의 고민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관계를 잘 만들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이렇게 그냥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자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살아갈 건가 이런 식의 고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공동체적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어떤 중요한 가치고 그것을 평화롭게 혹은 잘 유지하는 것이 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결국 이제 살아 있는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건데 우리 자체는 불완전하고 항상 취약한 존재이지만 그게 그걸 서로 도와가면서 그걸 극복해 온 게 결국 인류의 역사이기도 했다. 지금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제주의 공동체, 이 제주의 커뮤니티가 우리 제주에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혹은 우리 제주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까요? 서귀포에서 있으면서
서귀포의 문화 공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을 작은 도서관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을도는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엄청나게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마을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도서관을 밀고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이렇게 딱 왔을 때 와, 그 내가 좋아했던 책이나 이런 공간 같은 것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 딱 몰렸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충격과 도서관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니 너무 되게 깜짝 놀라고 그렇게 하면서 고생했던 보람이나 헌신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착잡함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통이 잘 돼서 도서관도 있고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 좀 오랫동안 그 가치 있는 일들을 했던 분들의 기록들을 좀 차근차근 찾아 나가면서 진정성도 회복하고 좀 그렇게 하는 자세로 제주도에서 문화 소통 뭐 새로운 개발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아까 제주의 공동체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비판하는 얘기를 좀 하면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의 그 뭐 마을 같은 경우에도 특히 마을 공동체에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성 단체들에서도 마을 규약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장점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으로 옛날에는 위계적인 나이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제 그걸 더 그 개방적으로 그다음에 평등하게 연령 나이 차별이나 이런 거 성 차별 나이 차별 이런 것을 허무는 그런 공동체 규약이라든가 문화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개방적인 방식으로 그 규칙을 변화시키고 문화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뭐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뭐 철학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실은 더 중요한 거는 닭과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존재론적인 얘기보다 어쨌든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는 거고 달걀이 있어야 닭도 있는 거고 결국은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고 지금 아까 뭐 이주민 얘기도 많이 나왔고 뭐 관광객 얘기도 나왔고 뭐 세대 교체도 얘기 나왔지만 인구 소멸이 계속 지속되는 흐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제주도는 그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계속 섞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그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되게 넓고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특정 관점이나 특정 세대의 특정 뭐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섞이고 그러는 과정들이 결국은 제주 공동체를 좀 약간 한 단계 좀 이제 새로운 전환점으로 바꾸는 데 되게 좋은 기여를 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 네, 오늘 톡톡 다이닝 결산 편이었는데 저희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했죠. 함께, 소통, 가치. 이거 연결해보면 함께 소통하는 것의 가치가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됐고 근데 우리가 사실 속해 있는 사회 자체가 하나의 큰 공동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그런 활동들도 작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소통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좀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로 한 마무리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항상 저희가 톡톡 다이닝을 하면서 우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병욱 셰프, 훈남 셰프 강병욱 셰프가 늘 작은 다이닝을 준비했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또 만찬을 준비했다고 해서 저 너무 기대되는데 밖에서 난리 났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새로운 나를 또 발견하고 또 다른 그런 그룹들을 만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다 뵐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오늘 못 오신 분들 있어서 조금 사실 아쉽기는 해요. 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새로 만난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여러 가지 코스 음식으로 만들어봤는데 약간 쉐어 형식으로 다 같이 드시기 좋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준비된 거는 맨 앞에 보이시는 거. 이거는 우리 양경혜 동무님 농장에서 가지고 온 우리 옛날에 했던 버터넛 스컷이 있죠? 그 1년 정도 후숙한 거를 제가 스프로 만들었어요. 올라가 있는 거 보시면 하얀 색깔을 제가 코코넛 밀크 올려드렸고 옥수수는 작년에 나온 거를 급냉시켜가지고 약간 쫀득하게 마무리한 거예요. 검은 색깔은 흑마늘로 마무리했고 파슬리 파우더 마무리했어요. 그다음에 앞에 보이시는 빵은 제주에서 나오는 밀로 만든 빵이거든요. 또 약간 푸석한 맛이 나는데 또 굉장히 깊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잼은 제주에서 나오는 갱유지로 만든 청이에요. 이거는 빵에 찍어 드시고 스프랑 섞어서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상 맛있게 하십시오. 자, 오늘 다음에 드실 메뉴는 샐러드인데 이거는 제주에서 나온 야채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은 이번에 장터에서 가지고 미니 당근을 제가 갈아가지고 수비드 친 거예요. 그리고 약간 꼬불꼬불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좀 큰 당근을 제가 밀어가지고 얼음에 얼리면 이렇게 꼬불꼬불 나오고 있어요. 당근으로 한 거고 이 계란은 우리 농부님네 닭이 낳은 계란을 제가 넣어서 만든 거고 안에 뭐 블루베리 옥수수 정말 다양한 거 들어가 있거든요. 드레싱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갱유지를 베이스로 해서 간장으로 만든 소스예요. 그래서 섞어서 잘 한번 드셔보세요. 이 길다란 거 정말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삶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제가 이제 생긴 거에 다르게 야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다시 물어보려고요. 지금 뭔지 뭐 수비드라고 옆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고기가 안 나왔지만. 양은 어떠세요? 뭐 많이 있다니까 지금 이거 갖고는 사실 뭐 기미도 안 되긴 한데. 근데 뭐 많이 나오겠죠. 예. 이제 절반 왔어요. 다음에 드실 메뉴는 버섯인데 이게 참송이에요. 성산에서 가지고 온 건데 다 제주에서 나온 거고 안에 중간에 보리가 있을 건데 이 보리도 양경혜 동무님 농장에서 가지고 자색 찰보리,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스푼은 저희가 제주 흑돼지로 만든 함홍이 있는데 그 뼈로 만든 스타기예요. 그리고 위에 뿌려져 있는 거는 제가 튀김가루 뿌려가지고 식감 주려고 올려준 거거든요. 요거는 간이 약간 슴슴해요. 요거는 숟가락으로 완전 섞어 드셔서 맛이 제일 강하니까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리고 그때 약간 양이 부족하다, 약간 디저트로 드셨잖아요. 아이스크림 내주셨잖아요. 메밀 아이스크림. 네, 그때는 이제 또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걔가 또 녹아가지고 양이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풍족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다른 마음을 먹고 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들 소소하게 연대하고 또 본인들의 문화를 꾸려가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와서 약간 연구하는 마음으로 관찰하러 오셨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일단 개모임의 역사에서부터 동호회로 흘러가서 소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결국에 민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삶들이 있구나. 예,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여기서 또 소통하시니까 예, 계속 귀로 듣고 예, 음식은 또 보고 맛보고 아주 즐겁게 예,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 디쉬로 넘어왔는데 오늘 다음에 드실 메뉴는 닭이에요. 이 닭이 특이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종류인데 오골계랑 하얀색 닭인데 이 닭도 역시 양경혜 농부님들 키우는 닭을 제가 가지고 와서
동무의 어머님이 잡아주신 걸 제가 닭을 어제 푹 고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주는 제주식 그 삼계탕 닭 제골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디어 얻고 국수를 많이 먹는 제주 문화권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그걸 합쳐서 만든 어떻게 보면은 제주 닭 플러스 면으로 마무리한 요리예요. 그래서 야채는 뭐 피망도 들어가 있고 죽순도 썰어서 넣어드렸고요. 소스는 간장이랑 여러 가지 소스로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잘 비벼서 국수 드시는 것처럼 드시는데 닭이 굉장히 약간 질감이 좋거든요. 닭 드셔보시고 닭이 종이 좀 다를 거예요. 그거는 우리 농부님이 추가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같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사실은 우리 강병 셰프한테 더 많은 재료를 해 주고 싶었었는데 생각처럼 많이 재료를 많이 수급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히카마도 키워놨던 거를 밭에 할아버지가 다 갈아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많이 공급을 못했는데 강병우 셰프의 요리는 보면 늘 먹을 때마다 똑같은 게 없어요. 늘 새로워요. 사실은 저도 이제 40년 만에 다시 고향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랑은 이렇게 잘 이렇게 연세들도 많으시고 어울리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를 보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그리고 되게 배울 점이 많았어요. 우리 여기 앞에 경사님 그 촬영할 때 봤거든요. 했을 때 자기 일을 가지면서 자기 또 취미를 그렇게 자기 삶에 녹여나간다는 거에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같이 볼 수 있고 또 그 삶으로 인해서 또 같이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I just love and have so much fun. I just wanna have a merry time. Don't be shy, angry man. Should do you? 시간은 괜찮으세요? 다행이네. 오늘 마지막 흑돼지인데 요거는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숙성을 했어요. 제주 흑돼지를. 그리고 오늘 제가 오후에 와서 훈연을 한 건데 한 3시간 정도 훈연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있는 거 설명드리면 꽈리고추도 훈연할 때 같이 구워드린 거고 위에 약간 파우더는 마늘을 제가 튀겨가지고 식감으로 올린 거고요. 소스는 제가 땅콩이랑 대파랑 쌈장 넣어서 만든 소스예요. 그래서 약간 감칠맛이 나오실 거고 소스 디종이랑 준비했으니까 넣어서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공통분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금방 또 친해지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교류하시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명함 다 드렸어요. 네, 연락처도 주고 받았고요. 교류 또 할 예정입니다. 나에게 커뮤니티란 반려 모임입니다. 코드 제로다. 나에게 커뮤니티란 즐거움이자 지역살이를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나에게 커뮤니티란 제주에서 농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커뮤니티란 학창시절이다. 어렸을 적,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끼리 노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놀러 간다. 저에게 커뮤니티란 변화의 바람이다. 혼자서는 그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여럿이 모이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나에게 커뮤니티란 우주이다. 커뮤니티도 그 소규모의 그룹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또 모여가지고 더 커다란 커뮤니티를 만들거든요. 그 안에서 우주가 우리에게 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그 구성원들에게 신세계를 보여주는 우주인 것 같아요. 나에게 커뮤니티란 유산 제조기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 있고 유대감을 가지고 같이 연대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와서도 그걸 좀 느끼고 있어서 제게 공동체란 유산 제조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